제가 정 기자님을 오래 배운 만큼 자주 먹는 음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쭈꾸미 덮밥이나 제육 덮밥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많이 드시잖아요. 과연 이 집에서도 평소처럼 이 메뉴들을 가볍게 즐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번에 전 기자님을 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제발 좀 모셔봐요. 뭐 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아까부터 허세만 너무 부려. 허세만. 주꾸미, 주꾸미 삼겹살, 제육볶음으로 진정한 맵짱을 가리는 곳.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디그 식당에서는 제한시간 15분 안에 성공해야 하는 지옥 시리즈 챌린지가 전 기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지 이름이 왜 지옥 시리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미치도록 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500g의 메인 메뉴 외에도 함께 제공되는 계란찜, 순두부찌개, 공깃밥까지 15분 안에 모두 먹어야 성공. 말 그대로 맵짱의 먹짱이어야만 도전 가능한 챌린지입니다. 지금까지 약 40명이 넘는 도전자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2명. 아, 3명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 근데 매운 거 먹기는 제한 시간 없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와, 시간까지 있으니까 쫓기는 기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시간 제한을 두니까 더 마음이 급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맵짱과 먹짱의 명예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상까지 있는 지옥 시리즈 챌린지. 전 기자님도 도전하길 추천하는 게 도전 시간 15분 안에 성공하면 저 지옥 메뉴 세트가 짠. 무료고요. 오케이. 5분 안에 성공하면 5개월간 식사 공짜입니다. 와, 이, 진짜? 네. 만약에 챌린지에 자신이 없으시면 챌린지가 없는 지옥 체험 메뉴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빨리 많이 먹을 자신이 없지만 매운맛에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에게는 딱입니다. 매운맛에 자신 있는 맵짱, 먹는 양이 많은 먹짱들, 이 지옥 시리즈 챌린지에 도전해서 맵부심, 먹부심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